라주엘이에요. 라주엘 아시죠? 정말 부자 동네, 좋은 동네, 교통도 좋고요. 여기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집이 생각보다 너무 싸게 나왔는데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집이 너무 예쁘고 컨디션도 좋고 리모델링을 너무 고급스럽게 잘했습니다. 아우, 너무 소리 많이 하네. 이거 너무너무너무 좋아서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아주 이쁘네. 일단 들어오는 문도 밝아서 예뻐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문이 작은 문인데 동그래서 너무 예뻐. 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자,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기가 방 같으면서 오피스. 집을 다 리노베이션 했어요. 감탄사를 줄이고 최대한 네,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집은 감탄 안 할 수가 없어. 소품들이 너무 예뻐요. 첫 번째 1층에 있는 작은 욕조까지 있네. 욕조까지 있는 화장실인 마루 칼라 너무 좋다. 여기 작은 방이 있고요. 이것도 이쁘잖아. 클로젯도. 옷장도. 이중창. 좋은 거예요. 좋다. 네네. 저 항상 창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창문 가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1층에 들어와서 왼쪽에 오피스죠? 오피스 겸? 오피스 겸 방으로 써도 돼요. 식구가 많으면. 클로젯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높아요. 오, 그러네. 한 12 정도 이상 되겠다. 그래서 방이 작은데도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방이 갤러리 분위기. 갤러리. 천장이 무지 높아. 천장이 무지 높아. 그러니까 왼쪽에 방 하나랑 갤러리 같은 분위기. 자, 그럼 일단 올라가 볼게요. 아주 낮은 계단, 3개짜리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오면 여기가 뭐야 이 집 등 이거. 예쁘다. 이거 라이트닝을. 아니 어떻게 전등을 이렇게 멋진 전등을 했지? 전등하고 이 테이블 그리고 의자 색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림까지 아주 환상이다 하는 것 같아. 이거 60만 넘어도 팔릴 집인데요. 왜냐면 인테리어를 빼도 일단 여기 달려있는 불들이 보통 디자인 이쁜 게 아니에요. 스테이징을 너무 고급스럽게 잘했다. 그쵸? 이 집 분위기하고 너무 맞고 앞에서는 렌치 1층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여기 응접실, 한국말로 옛날 응접실 들어오면 2층이라서 아주 시원해요. 옛날 집에 그 답답함이 하나도 없어요. 거실이고 저희가 다이닝룸이고 여기가 블랙버스 에어리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3칸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부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새 건 아닌데 색칠을 싹 다 하고 이런 손잡이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새 거만큼 퀄리티가 좋아요. 아주 좋은 거를 쓴 것 같아. 부엌이 넓진 않은데 되게 효율적으로 돼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저쪽 창도 보이고 블랙버스 에어리어로 이렇게 물건, 음식 놔주는 것도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다 새 거예요. 다 새 거야, 다 새 거. 여기가 블랙버스 에어리어인데 이 테이블도 이쁘다. 되게 간단하면서 되게 예뻐요. 여기서 부엌 보이고 썬룸. 썬룸도 너무 예뻐요. 조그만데. 썬룸도 크진 않은데 너무 이쁘다. 와, 이게 감탄사를 연발하면 안 되는데 여기 하늘도 잘 보이죠? 여기서 보이는 하늘 그리고 통창. 여기도 다 창문 되어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밖에도. 그러니까 이게 썬룸이 여기 창문이 다 되어 있어서, 그쵸? 창문이 다 되어 있고, 여기 불도 이쁘다. 이렇게 안에 썬룸이 있고요. 또 나가면, 들어오면 1층인데, 뒤가 2층이야. 그래서, 마당 봐. 마당 너무 잘 해놨어요. 여기 썬룸도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저 뒤에까지 있어. 집을 쫙 돌아서,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집을 쫙 돌아서, 썬룸이 쫙 되어 있으면 집이 굉장히 커 보이고 지하 내려가는, 지하에도 방이 있더라고요. 지하 내려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나무가 아주 커서 그늘도 지고 별로 덥지도 않아.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여기 있으니까 그늘이 져갖고 너무 좋아요. 와우. 아, 새소리 좋죠. 여기 앉아서 일하시면 될 것 같아. 야, 진짜 집 너무 마음에 든다.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좋고, 저 같은 중년들에게도 좋고,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단이 있긴 하지만 높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집이지만 다 손을 봐서 더 이상 손보지 않고 예 사셔도 되는. 그리고 뷰가 너무 이뻐요. 자, 다시 들어왔고요. 이렇게 블랙버스 에어리어와 예 거실이 있고요. 리빙룸이 있고 이쪽에 다이닝룸이 있습니다. 네, 손님들 많이 와도 공간이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집이 옛날 집인데도 다 높아요. 천장이. 부엌 바로 옆에 안방이 있구나. 이야. 아니 이게 좀 아니 유리에 이렇게 붙인 것도 이쁘네. 보통은 등 밑에다 하잖아요. 오 좋다. 응? 여기요. 아 여기는 토일렛 있고 거기는 뭐지? 거기에 클라젯이 있네. 요게 옷장이 조금 작은 편이다. 조금 작은 편인데 네네 안방 가보겠습니다. 안방에서 오 등을 너무 예쁜 걸 잘 골라는 것 같아 주인이. 그쵸? 심플하면서도 너무 예쁘죠. 와 그러니까 여기서도 썬룸을 나갈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안방 썬룸으로 예, 나갈 수 있게 안방에 문이 있습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안방에서 바로 썬룸 나가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방이 정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안방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 좋다 집이 진짜 뭐 할 말이 없어. 좋다란 말밖에. 이것도 참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여기서 안방에서 부엌에서 누구 온다 그럼 딱 기다리고 자 빨리 오세요 밥 먹읍시다. 이것도 너무 분위기 이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방 그리고 부엌 그리고 방들이 다 분리가 돼서 아주 프라이빗합니다.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지하에도 또 방이 있다고 써 있었거든요. 집이 굉장히 높은데도 계단이 막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게 있어요. 지하라고도 할 수 없어. 그쵸? 1층이죠. 테라스 레벨. 완벽하다. 불도 다 여기도 바꿨고 창문도 이게 테라스 레벨이라는 게 다 막힌 게 없어요. 그쵸? 창문이 다 있어요. 두 면이 다 창문이라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클라젯이 있구나. 클라젯. 네, 클라젯도 있고. 이거는 여기가 1층 같아요. 여기가 1층이라고 하고 저 위에가 2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도 다섯 칸밖에 안 돼서 현관에 올라가기도 쉽고 부엌에 올라가는 데도 다섯 칸만 올라가면 되고요. 반지하. 한국에선 반지하라 그러고 여기선 테라스 레벨이라 그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조그만 썬룸처럼 룸이 있어요. 얘기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여워. 진짜 완전 귀여워. 이 집도 맞아요. 지금 밖에 줄 섰어. 줄 섰어. 그리고 너무 잘했죠. 디테일한 거. 물 내려가는 것까지 돌멩이로 해서 디테일하게 잘 해놨어요. 여기서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뭐야. 여기다 세탁실인가 보다. 그치? 근데 왜 세탁기가 없지?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세탁기? 세탁기가. Dry and washer. 여기가 세탁실. 여기 빼버렸구나.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 거고. 거기는 창고? 창고. 여기서 썬룸으로 또 통하는 거야? 별도의 썬룸이에요? 이게 또 썬룸이 있네. 어머머머. 이거 뭐야? 그럼 썬룸이 두 개, 세 개네? 세상에. 여기는 창문은 아니지만, 네. 1층에. 여기는 파티하겠고. 파티네, 파티. 여기 썬룸이 또 하나 이렇게 예쁜 썬룸이 있네. 여기 1층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 세상에. 이거 완전 미국 사람들 운동기구 놓고 운동할 수 있게. 와. 진짜 튼튼한 자재들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1층 테라스 레벨의 화장실. 왜 이렇게 집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요게 방. 이거 단독으로 렌트 전투 대
거실 하나, 방 하나, 어? 화장실? 화장실? 그리고 방도 작지 않아요. 거기도 클라젯 있고, 이거, 아, 일로 또 화장실 갈 수 있게.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Today is a good day. 예, 맞아요. 와, 이 집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단독으로 렌트 줘도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예뻐서 렌트 안 주고 싶을 것 같아. 혼자 다 쓰고 싶을 것 같아. 그쵸, 너무 예뻐요.